Can you feel my heartbeat? 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아, I love Netflix. Hi, Swoonies. Vincenzo의 송중기. 전여빈. 옥태견입니다. 아, 장윤유서. 아, 레이디 퍼스트. 장윤유서 정말. 처음이야. 항상 막내였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가 어떻든 간에 만족을 하는 편인가요?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은 만족을 하려고 애쓰는 편이고 뭐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라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좀 후회랑 반성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태근 씨는요? 아, 저 같은 경우는 만족을 대체적으로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만족을 하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과물이 아쉽거나 하면은 그 조금 남는 그 찝찝함과 후회는 항상 있는 것 같긴 한데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런 만족감, 난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만족감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결과가 안 좋았다 하더라도 조금 쉽게 터는 편이긴 해요. 예전에 안 그랬었는데 그걸 좀 연습을 많이 한 편이고 스스로 최선을 다 안 했는데 결과가 이상하면 저한테 너무 채찍질을 많이 하는 편이고 최선을 진짜 제가 죽을 힘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냥 오케이, it's okay 하는 편이에요. 1화에서 빈센조가 세탁소에 맡긴 고급 양복 자켓이 아동복 사이즈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만일 내가 빈센조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나요? 근데 이게 그 홍식 사장님이잖아요.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한 거예요. 정말? 네. 그 금가 금가 플라자 사람들이 빈센조를 경계하느라고. 아, 일부러 그런 거구나. 이거 급하니까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어요. 어제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606호입니다. 내일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급하면 어디 오지 그랬슈? 제가 정말 아끼는 옷이었다면 화가 좀 나긴 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아끼는 옷이 없어서 약간 왜 우는 거야? 왜 우는 거야? 넷플릭스 친구들은 웃음이 많아. 아, 그렇구나. 외롭지 않아. 진짜 그렇다. 혼자 있는 진짜. 것 같지 않아. I love Netflix. 저는 실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산 중요한 날만 입는 옷이었는데 줄어든 것뿐만 아니고 흰 긴팔 티셔츠였는데 염색이 되면서 무지개 색깔로 변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화는 안 났던 것 같아요. 실수로 하신 거니까. 그리고 또 보통 세탁소는 동네 친한 이제 어른들이 돼서 당황은 하지만 그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도 최선을 다한 거니까 좀 잊어버리는 편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돈 벌어서 사면 되지 이런 그냥 생각이에요. 오빠들이 혜자네. 난 화난다 그랬어. 화난다 했어? 옷이 없을 뿐이야. 아. 근데 드라마에서처럼 홍식이처럼 일부러 그랬으면 얘기가 그치. 달라져요. 그거는 다르죠. 네. 아버지, 저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변호사 되긴 글렀고요. 대신 아주 징글징글한 변호사 될게요. 극중 홍차영은 성공과 목표만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캐릭터입니다. 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가족이죠. 가족이고 특히 요새는 제 조카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가족들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랑. 그가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동료 간의 사랑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느끼는 마음 그게 제일 가장 원동력인 것 같아요. 가족과 사랑,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데요. 있잖아요. 사랑과 열정. 나의 팬. 아, 팬분들을. 아~ Can you feel my heartbeat? Can you feel my heartbeat? 이거 봐. 정말 네. 오빠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그거는 빈센조행의 이거고요. Un diavolo scaccia l'altro. 근데 요즘에는 또 아마 태견 씨랑 여빈 씨랑 저랑 셋 다 아마 이거는 동의할 것 같은데 저희 현장이 원동력이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진짜로 감독님을 리더로 해서 현장에서의 스태프들이 저희 빈센조 출연진들의 정말 큰
에너지가 되고 있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진짜. 너 그 손현주 선배님 대사를 안단 말이야? 그 옛날 드라마인데 뭐. 드라마 촬영 중 특별히 감정이입이 잘 됐던 씬이 있다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특히 차영이가 감정 씬이 많았어요. 정말 많은데? 기쁜 거든 밝은 거든 슬픈 것도 있었고, 그죠? 차영 씨가요. 차영이가 했던 것 중에 이렇게 만난 온도랑 이렇게 만난 온도가 좀 달라가지고 극과 극이에요. 얘기 들었어요. 건물 부신다고. 너무 끔찍해요. 어떻게 사람이 있는데. 끔찍하긴 뭐가 끔찍해! 누가 앉으려고 그랬어요? 나 없으면 못 먹을 텐데. 앉아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랑 재판장에서. 그때 저는 전여빈 배우의 표정에 진짜 놀랐어요. 물론 저는 그 집 현장에 없었어요. 편집본을 본 건데 거기서 아버지를 이기려고 하는 그 표정에 도끼가 딱 홍차영과 딱 그 어울리는 그래서 그 씬으로 인해서 홍차영이라는 캐릭터가 잡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때는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를 처음으로 이제 오픈 시작하기 달려나가는 시점이기도 하고 정말 그야말로 캐릭터의 어쨌든 첫 인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니까 부담도 되면서 설레기도 하고 막 복합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 최근에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됐던 장면은 저희가 완전 밤을 새고 되게 추운 날 찍었던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빈센조가 엄청 힘든 장면이었어요. 힘든 장면이었는데 네, 중기 선배님이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 그냥 사람 송중기로서도 너무 힘들고 아파 보이고 막 그래 보이고 또 빈센조로서도 너무 불쌍하고 그리운 마음인가? 막 그런 것도 막 되게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기를 하고 계시는 선배님을 바라보는 입장으로서는 되게 어떤 존경하는 마음으로 왜냐면 버티고 계시니까 그 시간과 그 환경을 그런 게 막 많이 생기더라고요. 복합적인 날이었어요. 그 씬은 3월 말쯤 넷플릭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또 이 장면을 얘기해서 다른 장면은 또 말해야 되겠다. 어, 하세요. 하세요. 우리 하세요. 그 준우가 첫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저 후배로 들이박는 순간부터 바로 그냥 준우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둘이 막 핑퐁핑퐁 하면서 얘기를 하는 씬이 있어요. 미안 선배. 말도 짧다. 시간이 촉박하면 택시를 탔어야지. 우리 시간은 택시보다 저기도 빠르고 무엇보다 this city trend. city trend 이전에 왜 늦었어? 저희가 처음 이제 연기를 주고받는 거였는데 합이 너무 잘 맞았어요. 그냥 그 준우 자체로 저한테 와줘서 제가 약간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날 엔지도 좀 내기도 하고 네, 감사했습니다. 그때 오빠 눈이 너무 초롱초롱 빛났다는 그 씬. 극중 장준우는 어려서부터 줄 수 있는 것은 절대 놓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나의 삶 속에서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최근에 들어서는 건강인 것 같아요. 너무 나이가 많게 느껴지나? 근데 아니요.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죠. 건강해야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20대 때 정말 정신없이 살아왔던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건강을 신경 쓰면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건 즐기고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어쨌든 건강해서 오니까 비타민 챙겨 드세요. 아, 실제로도 현장에서 비타민 같은 존재입니다. 아, 갑자기? 네. 저는 뭐가 있을까요? 제 신념? 다른 거는 다 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일부러라도 내려놓을 때가 있더라도 제 신념은 내려놓고 싶지 않은 뭐 다른 작품 얘기지만 최근에 승료라는 작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군가를 짓밟고 이기고 눌러앉히고 해서 올라가는 게 승리가 아니고 다 같이 더불어서 잘 사는 게 승리인 것 같다는 말을 했었어요. 저도 비슷한 그런 신념이 있어서 그런 저의 신념은 절대 버리고 싶지 않은 저는 사랑을 느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당연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메말라지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 마음은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나 자신에게도.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는 이걸 이렇게 툭 빼내잖아. 오빠는 이거를 이렇게 꼭 이렇게 푼다. 아, 그래요? 성격 차이야. 에바울로
사이케는 때로 메리트. 1화에서 빈센조는 파울로에게 넌 역시 보스의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보스 혹은 리더의 자격이란 최고의 리더는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거나 말을 많이 들어주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빈센조의 연출이신 김희영 감독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나요? 어, 그럼요. 네. 연기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합을 어쨌든 리허설 때나 이럴 때 한 번씩 맞춰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살 것 같다, 이런 거를 항상 맞춰가면서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형 말대로 이렇게 다 들으면서 의견을 취합하고 가장 베스트인 길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대구 촬영할 때 오페라 하우스에서 촬영할 때 저희 이제 역할 중에 정말 독사 중에 독사 최명희 변호사가 나오는데 내가 누구들 나에 확 찢어버린다 이 씨야발라들아. 역할을 맡으신 김여진 선배님이 현장에서 항상 그 말을 좀 자주 하세요. 뭐든지 해, 내가 받아줄게. 저는 저희 현장의 최고 리더라고 또 생각을 해요. 김여진 선배. 네. 최명희 변호사 역할 기대해주세요. 처음이라고 할까요? 와우. 처음이에요. 와, 너무 처음이다. 너희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나도 몰랐어. 그랬었구나. 오빠들이 그랬구나. 되게 진지한 얘기 처음이다. 약간 저희 드라마의 장르를 보는 것 같아요. 유쾌한데 되게 진지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서로가 이렇게 정말 그랬구나. 진지한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지한 생각하셨나요? 몰라. 갑자기 하나 하니까 힘들다.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순. 아 순 레디야. 너무 좋다. 저희 현장에서 네 농담도 많이 주고받고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해요. 특히 다른 배우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스태프들하고 특히 감독님하고 그만큼 감독님이 저희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라 현장에서 네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빈센조의 송중기, 전여빈, 옥태견이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See you on Netflix. 빈센조.